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김일구 상무님 모시고 과연 유동성 주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일구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매일매일 어떤 외모의 리즈 시절 갱신. 오늘 또 이렇게 또 20대 대학생 같은 외모로 저희 19세 19 신입생 같은 외모로 찾아주셨습니다. 아, 일단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을 우리 상무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이쪽으로는 경제가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막혀 있는 것 같고, 위쪽으로는 네. 아래쪽은 뭐 워낙 뭐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고 있고 금리도 뭐 워낙 낮기 때문에 네, 내려가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유동성과 뭐 금리도 제로인데 그러면 자산 가격이 마구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도 그러는데 지금 S&P 500 주가 지수가 3100 정도인데 뭐 3700, 뭐 4000 이런 전망도 꽤 나와요. 그 목표 주가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 이런 것도 꽤 나오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뭐 코스피 3000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동안에 버블이라는 게 생긴 걸 보면 유동성 혼자 힘으로 버블이 생긴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생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야, 세상이 바뀌었다, 새로운 경제가 탄생하네, 네, 이런 뉴 이카나미라는 게 늘 달고 들어오거든요. 아. 1929년에 버블 붕괴 직전에도 1920년 10년 동안, 20년대 10년 동안 미국에서는 로링 20s라고 해서 뭐 그때 이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거든요. 네. 그리고 유동성은 그때 당시가 이제 근본 이제인데 유럽에서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서 금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금이라는 금은 다 미국으로 몰려드는 어마어마한 금 맡기고 돈을 찾았겠네요, 은행에다.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금이 들어오는데 돈이 안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뭐 근본 이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버블이 생겼던 것이고, 1987년 블랙먼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제 냉전을 겪어왔는데 그게 냉전이 종식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고르바초프하고 뭐 레이건 대통령 사이에 계속 이제 군축 협상을 하고 있었고 거의 그게 끝나갈 때쯤이 86년, 87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는 걸로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었고, 뭐 거기다가 유동성은 이제 뭐 그 당시에 플라자 합의 이런 걸 내가 유동성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고 있었고 이 두 개가 네, 만났던 것이죠. 네. 그다음에 뭐 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아시아 외환위기와 러시아 모라토리움을 겪으면서 각국이 또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놨는데 Y2K니 IT니 이런 걸 하면서 뉴 이코노미 새로운 세상이 그렇죠, 온다. 이 두 개가 결합하면서 가격이 마구마구 올라가는 것이지 돈만 풀어놨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도 네, 그러네요. 4차 산업혁명 언택이니 뭐 이런 것 네, 나오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주식 종목으로 따지면 광범한 종목이 가야 되는데 예, 지금 사실 언택이라고 하는 종목 자체 우리가 손에 꼽는 몇 종목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 다 그랬습니다만 IT 버블 때도 그랬죠. 뭐 이 기업 저 기업들이 다 거기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누가 아마존에 도전을 하겠어요. 도전할 수 있는 이게 딱 요만큼만. 그리고 고용 창출효과도 딱 이만큼이다 보니까 그러네. 나스닥이 신고가를 치고 가는데도 따라오는 종목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그래서 우리가 예, 주가 지수가 52주 신고가를 칠 때 몇 개의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치면서 가느냐를 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광범하게 퍼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뚫고 튄다라는 생각인데 네, 이번에 나스닥은 뭐 만스닥 이야기합니다만 52주 신고가를 친 거죠. 만스닥을 하면서. 근데 52주 신고가를 치고 가는 종목 수가 몇 종목이 안 돼요. 그 시가총액 높은 놈들 몇 종목만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뉴 이코노미라고 사람들이 흥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뭐 테슬라, 뭐 아마존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그걸로 가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힘을 올라가는 힘을 못 받고
이게 경제 전반이 뉴 이코노미 새로운 세상이 왔어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거는 없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그 종목들 뭐 쭉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시장에. 그 종목들은 못 가요. 그 종목들은 못 가고 있어요. 하기야 4차 산업혁명 해서 뭐 공유경제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우버 이런 거는 아예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리프트 우버. 네. 작년 이맘때면 해도 그게 거의 뭐 모든 자동차 회사들 다 네, 우버에 줄선다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공유를 언택트가 잡아먹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슬림해졌어요. 예.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굉장히 슬림해서 언택트 가는데 언택트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고 그렇긴 하네요. 반대로 경제가 이러면 망해요. 축소되는 거잖아요. 축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힘을 받고 올라간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상단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막혀 있다고 보는 거고 하단은 네. 하단도 막혀 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요즘은 뭐 다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그냥 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번에 진짜 한번 가보자라는 식의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는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채권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금리부터 네. 해서 부동산, 주식 요 세 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핵심은 여기서 금리예요. 금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금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일반화시킨 사람이 케인스입니다. 케인스의 네. 1936년 일반 이론이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양반이 뭐 일반 이론이니까 제너럴 티오리인데 앞에다가 더를 붙여놨어요. 더 제너럴 티오리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대분노. 네가 앞에 덜을 붙이는 디오리가 나오면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는 뭐냐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케인즈를 싫어하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이 이제 더 제너럴 디오리라고 쓰는 것이죠. 그런데 네. 그 책에 보면 이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가 나와요.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 케인즈가 생각하는 이자율이 균형이라 그러면 그렇죠.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한 단위를 더 투자를 하는데 이만큼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자본의 한계 효율이라고 하는데 예. 근데 더 못 벌어요. 한 단위를 더 투자해봤자 손실을 볼 것 같아요. 그래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돈을 빌려서 원금보다 적게 갚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 효율하고 이자율이 같아야지만 세상이 균형인데 당시에 케인스가 보니까 대공황 이후로 자본의 한계 효율은 극도로 낮은데 금리가 낮아지지 못하고 있는 게 경제가 계속 이제 대공황에 빠져 있는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더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 케인스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책에 이제 빅셀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마이너스 금리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마이너스 금리를 가능하게 하냐면 지폐가 쭉 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폐를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빅셀의 아이디어는 제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폐를 그냥 쓸 수가 없고 그 지폐를 쓰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체국에 가서 인지를 사서 그걸 붙여야지만 그 지폐를 쓸 수 있도록 하면 가령 이 지폐는 만 원짜리 지폐인데 이 지폐를 지금 쓰려고 그러면 여기 이번 주에 발행된 인지 100원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명목 가치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일주일마다 만 원에 100원씩이 떨어지니까 1%씩이 떨어지니까 네. 이걸 1년간 갖고 있으면 뭐 52%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100원이 1% 맞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만 원이 실제로는 5천 원짜리 명목으로도 5천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더라도 세상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뭐,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5만원권이 워낙 부족해가지고, 한국은행이 5만원권 발행한 이후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추가 발주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5만원권 양으로 지금 시중에서 5만원권을 그냥 이게 퇴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한번 나오면 어디 들어가면 안 나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냥 퇴장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케인스도 여기에 주목을 한 것이죠. 화폐를 퇴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유럽도 그렇거든요. 마이너스 금리가 결수니까 화폐가 퇴장이 돼요. 유로화가 고액권 유로화가 퇴장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금리를 낮춰서 돈을 돌게 하고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만든다고 하려고 한 건데 케인즈는 아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트랩에 빠져버린다. 사람들이 화폐를 퇴장시켜버리니까. 네.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이 그런 현상입니다. 돈이 많다고 돈을 많이 풀었다고 이 돈이 돌 거다? 아니죠. 퇴장되고. 퇴장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입인지를 붙이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 근데 그걸 못하면 5만 원권의 퇴장을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제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마이너스 금리 정책 써보자. 말은 좋죠. 근데 제로에서 끝나버리는 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금리를 제로까지 내려갔는데도 5만 원권 퇴장이 생기고 미국은 그러면 100달러짜리 퇴장이 생기겠죠.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5만 원권을 없애야 돼요. 다시 만 원권으로 환원시키고 갖고 나와라 만 원권 환원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워낙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제로 금리에서 끝내는 게 훨씬 더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998년에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생기고 전 세계가 망할 것 같다 싶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린스펀 주도로 연준의 핵심 멤버들이 화폐 금융을 하는 교수들 몇 명을 초청해 가지고 비밀 회의를 연 적이 있다고 해요. 이게 2002년에 알려졌는데 당시에도 연준은 이 교수들한테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2002년에 알려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가장 신박한 아이디어가 모든 지폐를 회수해서 지폐에다가 칩을 답시다. 인지 붙이는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칩은 은행 안에 있을 때는 안 켜지는데 은행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온이 되면서 하루 지나면 100달러가 99달러가 되고 그 다음날 되면 98달러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게 만들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화폐를 퇴장시키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 화폐 퇴장이라는 게 실물 화폐 퇴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아, 은행에 넣어놓은 돈은 상관없고요? 예, 그거는 뭐, 저기, 그거는 은행에 넣은 돈은 은행이 그걸 대출을 또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퇴장된 돈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건 퇴장된 돈.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M2부터 시작을 하는데 은행 예금은 M2로 잡아요. 근데 금고에 들어가 있는 만 원짜리, 5만 원짜리는 네. M2가 아니에요. M2라고는 잡는데 이거는 돌지가 않죠. 돌지가 않는데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은 대출을 일어나기 때문에 돕니다. 네네. 내 금고에 들어가 있는 5만 원권은 대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돌지 않아요. 또 하나는 회장. 예, 그 고액권의 문제 아니면 아까 뭐 5만 원짜리를 뺏으면 만 원으로 다 쓴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서 그게 5만 원이고 만 원이고 그게 상관이 있나? 근데 이제 만 원권을 퇴장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죠. 만 원권을 집에 네. 금고 안에 넣어놓기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양이 커서요? 예, 너무 많은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부담이 너무 많은 만 원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정도. 왜 많지? 아직 공간이 많은데. 근데 이제 5만 원권, 그래서 네. 고액권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뭐 네, 네. 달러도 100달러 지폐 이런 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퇴장이 발생하는 네.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금리가 있죠. 금리가 계속 제로 정도에 가깝게 되면 하여튼 그 고액권들은 사람들이 어디다 내놓지도 않고 은행에 맡기지도 않고 그냥 집안에 쌓아두거나 마늘밭에 놓는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5만 원권을 없애고 만 원짜리로만 하게 되면 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100달러 지폐로 넘어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퇴장을 원화로 하는 게 아니고 달러로 달러로 한다. 때문에. 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리를 낮추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그래서 못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제로 금리가 그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끝이다. 끝이다. 네. 우리가 이거, 흔히 마이너스 얘기하는데 그거는 관념의 문제지 개념적인 문제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개인지도 고민 많이 했던 건데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아니 끝입니다. 끝입니다. 거의 끝입니다. 다 와가네요. 예? 왔거나 와가고 있어요. 금리는 끝이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부동산을 한번 보죠. 부동산. 네, 네. 내가 채권을 샀다고 보면 부동산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이런 그 비교할 수 있는 금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흔히 이제 캡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트.
네. 뭐 자본 환원율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가령 수익형 부동산을 샀어요. 오피스텔 샀는데 네. 내가 이제 이런저런 비용 빼고 봤더니 1년에 한 500만 원이 임대 수입이 들어와요. 네.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1억에 거래된다. 그러면 시가가 1억이다. 그러면 이게 5% 요걸 자본 환원율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은행의 금리는 제로인데 이건 5%니까 와 내가 너무 임대료를 많이 받나? 임대료 낮춰주자. 100만 원만 받자. 세상은 이렇게 안 가죠. 그죠? 이렇게 안 갑니다. 네. 이게 5%나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죠. 사서 야 이거 사면 5%네. 그러면 1억이 안 팔죠. 가령 5억 정도에 팔면 500만 원을 1년 동안에 임대 수입이 500만 원인데 5억이 시가면 이건 1%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금리가 좀 높을 때 이게 5%이다가 그러면 금리가 제로가 되면 제로가 끝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로보다 좀 위에가 끝이에요. 지금이 아마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완전히 끝났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뭐 0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것도 캐뮬레이트도 0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또는 뭐 1%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500만 원 임대 수입이 그러면 오피스텔을 5억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근데 요거하고 요거하고의 이제 캐시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채권은 내가 투자를 하면 이자도 받고 이자는 제로라 치더라도 원금이 하나도 손상이 없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는 얘가 감가가 있거든요. 50년, 100년 지나면 이거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때 인구가 지금보다 줄어들어 있으면 내가 비용을 엄청 많이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500만 원 안에는 감가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500만 원을 내 순수한 수입이라 볼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부동산 캐빌레이트도 0, 1까지 내려갈 수는 없고 이게 강남의 오피스 기준으로 4% 초반까지가 맥시멈으로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의 오피스가 이게 캐빌레이트가 4%까지 내려가는데 이 차이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감가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언제든 현금화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팔릴 그렇죠. 때도 있으니까. 그런 네. 거 다 감안하면 위험도 감안하면 이게 4%가 한계더라는 겁니다. 제로금리에서도? 네. 네. 그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데가 그 요즘은 이제 물류센터가 제일 잘 나가는 데죠. 그렇죠. 뭐 여주 얼마 전에 화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가 최근에 4% 초반까지 캐빌레이트가 내려갑니다. 그럼 이거는 캐빌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실제로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은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지금 임대료가 그렇게 계산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지은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다라는 걸 곧바로 계산할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캐빌레이트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월세 얼마면 바로 그냥 건물 가격이 나오는 거군요. 네. 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게 더 높아요. 더 높다 보니까 한국의 연기금들이 유럽 가고 뭐 미국 가고 왜냐하면 캐빌레이트가 거기에 더 높거든. 한국 오피스 시장 아이고 투자하는 것보다 거기에 더 낫다 그러면서 막 나가는 게 전통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캐빌레이트가 5% 6% 위입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뭐 이게 3%대로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썼습니다만 이게 3%대로 잘 못 내려가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다 됐네요. 예, 제로 금리에서는 여기가 더 이상 못 간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내가 감가를 저축을 해놔야지 이 부동산 가격을 메꿀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감가를 안 시켜도 되죠. 그렇죠. 예, 안 시켜도 되는데 앞으로 인구가 증가 못할 것 같고 이 건물 부수고 나면 새로 지을 때는 지금처럼 수요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감가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 밑으로 잘 못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 각도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네. 이제 지금 S&P 500 주가지수가 3,100 뭐 어제 3,130 뭐 그 정도 뭐 올해 예상되는 기업 이익이 한 주당 한 $125 정도가 나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고 내년 예상되는 기업 이익이 한 $160 주당. 그럼 내년 예상되는 기업 이익에 대해서 한 2배 정도, 20배 정도가 되는데 네. 요것도 이제 그 가격이 20배라냐 요것도 PE라는 거 아닙니까? 분자에다가 가격을 두고 분모에다가
어닝을 두면 1년간의 순이익을 두면 이게 20배라는 이야기인데 반대로 두면 분자에다가 1년간 우리가 벌어들이는 이익 $160 분모에다가 이 주가 3,100 이렇게 잡으면 이게 이제 20배니까 5% 정도 그렇죠. 나오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금리 계산할 때도 내가 채권 만 원을 샀는데 이게 1년에 100원 준다. 그래서 1% 잡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로 놓을 수도 있어요. 1년에 만 원 버는 걸, 1년에 100원 버는 걸 만 원 주고 샀네? 100배. P100배.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분모 분자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하면서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는 PE, 그 다음에 수익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분모 분자 바꾸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제 미국의 주식은 5%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5%. 꽤 높네? 꽤 높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채권은 이자 받으면 이거 다 내 돈이에요. 근데 기업의 순이익이 그게 다 내 돈이냐고. 내가 받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을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몇 배라고 계산해 놨는데 또는 순이익이 내가 S&P 500을 3,100달러에 사면 한 주를 사면 1년 동안에 이 기업이 한 주에 대해서 160달러를 번다라는 건데 거기서 내한테 주는 건 얼마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채권에서 내가 받는 거랑 같이 계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 변동도 크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캡레이트처럼 이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어요. 근데 그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PE가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훈이 말씀하신 개념이. 근데 나한테 주는 건 얼마 없다라는 그 개념은 배당을 말씀하시는 배당이죠. 건가요? 배당? 네. 근데 배당으로 계산하면 1960년대 이후로부터 주식은 너무너무너무너무 비싼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계산을 하면서 이제 그 주식에는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서 배당으로 계산할 게 아니고 그걸로 말고 이제 어닝으로 계산하자라고 개념을 좀 바꿔놓은 건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지금 다 5%거든요. 5%. 네. 부동산이 4% 밑으로 잘 못 내려가요. 근데 부동산은 사람들이 자기 거기도 하고 근데 이건 자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더 디스카운트를 시켜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4% 5% 밑으로는 잘 못 내려가더라는 근데 거예요.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채권 금리가 거의 0%니까 다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채권 금리가 4% 5% 있을 때는 그러면 밀려 올라가서 아까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10% 15% 했었나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금리가 4% 5% 할 때는 주식에는 또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채권을 사면 은행 예금 들면 내한테 경제가 성장했다고 이자를 더 주지 않아요. 원래 약속한 이자밖에 안 주는데 주식은 네. 경제가 성장하면 이 기업이 더 벌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60달러라고 하는 게 내년에 160달러라는 게 금리가 4, 5% 정도 하는 경제면 그다음에는 180, 200 막 올라가는 거가 내가 향유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성장 G라고 하는 것까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4%, 5% 할 때는 이게 P가 10배 그러니까 주식의 수익률이 10%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거기서 성장만큼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는 내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도 같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금리만 내려온 게 아니고 성장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져 버렸어요. 이러면서 이게 이제 PE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더 낮아지지 못하는 이런 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S&P 500이 뭐 올해 이 기준으로 잡아보면 뭐 27배까지 잡아야 돼요. 내년으로 잡으면 한 20배 정도가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걸 넘어간 시기는 뭔가 미래에 대한 뉴 이코노미라는 기대가 있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성장. 야, 내년에 160달러지만 뭐 한 2, 3년 지나고 나면 300달러 가능할 거야. 더블 날 거야. 그러니 괜찮아. 채권 살지 말고 주식 사자. 우르르 몰려들면서 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999년, 2000년대 초 이야기죠. 유동성으로 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연준이 아무리 돈을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뻔히 보는 거죠. 저 부동산 저기서 더 못 내려오네. 캐블레이트가 저기서 더 못 내려오네. 보고 금리도 저기서 더 못 내려가네. 오, 화폐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면 불가능하겠네. 그러면 저거
진짜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갔다. 부동산 갈 때까지 다 갔다. 수익형 부동산. 한국의 부동산은 왜 그러냐. 저는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입장인데 우리가 갈 때까지 갈 때 끝이 없는 게 예술품 이런 거예요. 예술품. 이런 식으로 임대로 수익이 나오는 것은 금리에 의해서 끝이 딱 정해집니다. 금리에서 끝이 정해집니다. 근데 임대로 수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자산은 그러면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파트 시장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임대 시장이 아니고 전세 시장이었다라는 거. 네. 이러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원래 우리나라 주택이라고 하는 게 뭐 임대 그래서 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시장이었으면 지금도 가격 계산이 되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들을 잘 안 할 건데 그런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계산밖에 없느냐면 예술품의 계산밖에는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각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할 때 명품이라는 말을 꼭 써요. 네,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계산하지 말라고.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우리 명품이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국 시장에서도 자산 시장에서도 부동산만 주택만 돈이 많이 풀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시장입니다. 오피스 시장처럼 임대료라는 게 있는 시장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해요. 돈이 많아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오피스 시장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라고 하는 게 딱 베이스를 잡고 그러면 금리하고 비교를 하면 딱 그 가격 이상으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만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임대 수입으로 계산을 안 해왔어요. 돈 빌려주면 가격 올라가고 돈 안 빌려주면 가격 못 올라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서 속도가 저는 너무 느리다고 보는 게 주택도 그런 개념으로 바꿔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기업형, 임대형.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또 이제 뭐 문제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임대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고 정부가 대책을 뭘 내놔도 안 통하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정부는 이걸 이제 예술품 가격, 가격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일반적인 주택 부동산 대책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그 계산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지금 뭐 호가가 없잖아요. 네? 매매도 안 되잖아. 네. 왜? 마스터피스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대. 근데 이탈리아에서 어디서 보니까 창고에 모나리자 비슷한 다빈치 작품이 한 500개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명품, 걸작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그런 걸 많이 지으란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을 지금 이제 마구잡이로 뭐 바뀌고 있는 이 예술 작품과 같이 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기준을 그러니까 그게 뭐 국민주택이든 뭐든 기준을 딱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을 맞추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맞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고 은행의 예금금리, 부동산 캡레이트, 주식의 PE 이런 개념하고 같이 맞춰가면 네. 이게 균형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놓고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고정된 기준을 갖고 덤벼드는 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동산 이야기는 아니고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게 그게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이때 부동산에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주식 이거는 나름 이게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걸 벗어나서 마구 움직이지 않는 그걸 막 벗어나면 이 자금이 다른 쪽으로 움직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균형을 맞출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마구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파월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상한 움직임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데 왜냐하면 잘못해서 이게 주가가 버블 영역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성장성이 높아져서 야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해서 버블이 왔으면 중앙은행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은행도 모르잖아 미래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없이 야 중앙은행이 돈 많이 풀었대라고 이게 버블이 오면 버블은 반드시 붕괴하지 않아요? 버블은 그게 뭐 몇 년 못 갑니다. 반드시 붕괴하게 돼 있는데 이 붕괴할 때 뭐 부동산은 붕괴 안 하더만 그거는 살고 있으니까. 근데 주식은 사람들이 비싸면 팔거든요. 네. 기다렸다가 언젠간 팔게 되기 때문에 주택가는 다른 개념이죠. 그럼 이게 버블이 생겼다가 붕괴가 일어날 건데 그때 이 붕괴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경제가 타격을 심하게 입게 되겠죠. 근데 그 붕괴가 오기 전에 연준은 금리를 많이 올려놔야지만 이 버블 붕괴가 올 때 자기가 쓸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아니 지금 당장 나타나는 버블을 대비해서 지금 금리를 올려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연준이 대비가 안 돼 있고 그때가 되면 연준은 아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연준이 제로금리인 상태에서 버블이 생기는 거는 연준은 반드시 막습니다. 버블이다 싶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금리 올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서라도 지금 연준은 유동성으로 주가가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걸 막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윗단은 막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얼마에서 그런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경청할 수밖에 없고 지난 5월 19일부터 파월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가 막 올라가니까 장기 침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기 침체도 빠질 수도 있다. 아니 이거 뉴 이코노미로 가는 게 아니고 장기 침체로 가는 건데 주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날 주가가 한 2% 떨어졌죠. 그러면서 또 올라가니까 6월 10일 FMC 때 또 그런 이야기 또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7% 떨어지니까 연준이 또 6월 15일 날 회사에서 직매입하겠다고 하면서 또 끌어올려놓고 이러고 나니까 주식시장이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죠. 연준이 우리를 여기 가두리 양식하고 있는 중이네. 여기도 막고 저기도 막아놨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놓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연준은 주가 올라가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야, 이 정도 주가면 됐지. 기업들 빨리 증자해라. 빨리 채권 발행해라. 우리가 가두리 양식으로 해서 얘네들 딱 요 정도로 관리하고 있을 테니 빨리 당신네들이 자금 조달해라.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프로 이거 한잔 해라. 아, 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그냥 들을 수가 없는 얘기. 와, 이게 지금 엄청 무서운 얘기거든. 이게 오늘 진짜 역대급 19금인데. 네네. 해석을 한번 좀 해주시죠, 우리. 아니 이거는 왜냐면 저 연준의 그 의도, 우리 김일구 상무께서 하시는 그 연준 그 의사결정자들의 의도가 맞다면 저 주식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공급은 늘릴 거 아니에요, 증자. 네. 그죠? 금리는 제로입니다. 주식 팔고 뭐 하느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을 낳는다.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이게 인플레이션 이야기인데 네. 그러면 연준이 지금 이 돈을 가둬놓고 회사채랑 주식만 사도록 해놨는데 그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돈 가치는 떨어진다. 네. 떨어지니 회사채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면 좀 길게 보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었을 것이다.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은 기업이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연준이 해야 될 일이 이제 인플레이션 정책이에요. 인플레이션을 못 시키면 연준의 이번 행동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투자를 하게 해서 가계의 저축을 기업한테 일방적으로 이전시킨 굉장히 나쁜 정책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만 있으면 네. 이 정책은 역사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정책이 되겠죠. 아 머리가 띵하다. 네, 요 네. 말씀 네. 잘 새기면서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게 단백질 아니겠습니까? 네, 프로틴 워터, 네. 토네이드. 파워헤드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토네이드로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김일구 상무님의 토네이도급 네? 시장 전망을 들으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네. 네. 저 이거 단백질 보충하면서 네.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를 굉장히 하찮게 보시는 우리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